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음의 청결,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이 그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은 아니지만 조금 더 남아있기는 하지만 마지막 시간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청결,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성경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에서 온갖 악이 기원을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다. 이게 인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공개하신 거예요. 양복을 입고 또 숙녀복을 입고 다 예의를 지키고 지성인들이고 점잖아 보이지만 그죠? 인간의 마음을 들어가 보면 인간의 마음이 이래요. 아담의 후예의 마음, 자연인의 마음,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 나오는 거 말고 그 사람들도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이 자연인의 마음 상태를 예수님께서 폭로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마음이 이래요. 제가 살아오면서 제일 충격을 받았던 때 중에 하나는 그 군대에 갔을 때였어요. 왜냐면 다 뭐 형, 동생, 뭐 친구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군복을 입혀놓으니까 악마들이 되더라고. 적군이 따로 없어. 북한군이 적군이 아니고 서로가 적군이야. 얼마나 서로를 괴롭히고 욕하고 때리고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거기서 제가 알았어요. 군복 입혀놓으니까 인간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사회에서는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구나. 그 다음에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악한 게 인간이구나.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구나. 여자들도 군대 보내면 똑같을 거래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또한 외식하는 자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도 이와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또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이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청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한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것인데 천국은 의가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마음의 청결한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은 자연인, 외식자, 그리스도인 셋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청결합니다. 그들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만 되는 것이.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아시아 상당히 교회가 큰 교회던데 한 5만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 20년 전에 뭐 지옥을 갔다 온 거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오래간만에 들어봤어요. 이게 참 입신간증은 어디까지가 성경적인지 우리가 알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한 가지는 지옥에 간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지옥의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옥의 제일 끝 지점에는 뭐가 있냐면은 불못이 있다는 겁니다. 제일 끝 지점에는 불못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불못에는 아직 귀신들이나 루시퍼나 귀신들 중에서 하나도 들어간 자가 없다. 또 사람들 중에서도 불못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거는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 모두를 불못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 지옥 자체가 엄청 끔찍하죠. 그가 수백 가지를 지옥에서 봤다 그러는데 그중에 지금 한 16년, 20년이나 돼가는데 자기가 봤던 광경들이 너무 충격적이라 가지고 그중에 세 가지나 몇 가지밖에 아직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기하는 걸 자기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말들이 좀 이해가 좀 안 가기는 합니다만, 암만 그래도 그거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들까? 십몇 년이 지나도록 그중에 몇 가지밖에 얘기를 못할까? 근데 조금은 이해가 가는 것이, 그가 말한 그 간증 중에 하나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 땅에서 그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에게 역사했던 귀신이 결국 지옥에 가서도 그 사람을 괴롭히는데, 두 남자가 완전히 귀신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인데 세상에 살 때 서로를 너무 미워한 거예요. 너무 지독하게 미워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옥에를 왔는데, 그래서 수천 마리의 귀신들이 그 미움 때문에 돼지 떼에게도 2,000마리가 들어가니까, 그죠? 거라서 광인에게도 수천 마리의 귀신이 그를 이제 들어가서 살다가 이제 지옥에서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을 무대 같은 데 올라 세워놓고 난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인데, 이게 좀 굉장히 좀 괴기스러운 얘기이긴 한데요. 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시킨 서로를 잡아먹으라 그래요. 서로를 잡아먹어라. 서로의 뇌를 먹으라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가지고 서로의 머리, 그 뇌를 먹으라고 귀신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너무 이제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니까 이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두려우니까. 그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잡아먹는 거예요. 서로의 뇌를 뜯어가지고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데 아버지의 얼굴이 더 고통스럽더라. 그런 얘기, 그런 간증. 내가 이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원고에도 없는 얘기고. 근데 제가 오늘 강대성에 올라왔는데 자꾸 집에서 올 때부터 자꾸 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 다음에 강대성에서도 자꾸 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엽기적인 얘기가, 이렇게 잔인한 거를 넘어서서 정말 이런 얘기들이 왜 필요한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해주는 데는 필요하대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샤워하면서도 우리 가족들을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도록,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돼가지고 천국 갈수록, 이 간증이 떠오르면서 그냥 중보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무서운 지옥에 가죠. 지옥이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괴롭혔던 귀신들이 거기서 귀신들이 절대로 입에 담지 못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불못이라 그래요. 불못. 그냥 불못이라는 말만 나오면 귀신들도 너무 두려워가지고 겁에 질려, 공포에 질려가지고. 왜냐면 자기들이 운명을 아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지옥 불못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는 거죠. 계시록 해보세요.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그곳에서 탄다 그랬거든요. 영원토록 그 지옥 불못에서 탄다 그래요. 저는 TV에서 화산이 나올 때마다 지옥이 떠올라요. 화산에 보면 그 용암이 막 끓어오르는 그 불못이 있잖아요. 저것이 이 지상에서 지옥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 저것보다 무한히 큰 불못에 마귀와 귀신들과 예수를 믿지 않았던 모든 불신자들이 던져져서, 요새 울산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만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화상이거든요.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화상인데 영원히 그 지옥불 속에서 태워지는. 그러니까 이건 사람뿐만이 아니라 귀신들도 이거를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시열을 느끼는 귀신들 자체도 불못이라는 말만 나오면 공포를 느끼는, 두려움을 느끼는, 그래서 기겁을 하는. 그러니까 지옥이 끝이 아니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계시록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옥에 간 사람들이 지금은 음부에 있다가 음부를 거쳐서 지옥에 갔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는 불못에 던지거든요. 전부 다 불못에 던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 나를 아직 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잔인하고 무서운 지옥을 허용하시는지. 근데 그때 이 간증하는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어느 정도 공감은 되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사랑의 하나님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실 이유가 없다. 채찍에 맞고 말이 그렇지 여러분 양손도 그렇지만 발목에다 대못을 박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피해가질 못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고통당하고 우리나라 목마를 때 여름에 목마를 이런 게 아니에요. 그쪽은. 사막기후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일종의 지옥의 고통.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뒤집었으니까 그렇게 당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당사자들은 그 속죄를 무시해버리고 불신하고 제멋대로 살고 죽고 났을 때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그렇게 큰 구원이고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원리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원리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런 간증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뭐 그 간증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우리는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어쨌든 지옥은 결국 불못인 거는 확실하니까 그죠? 불못인 거는 확실하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말했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이 청결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뭐 그게 가능할까 뭐 할까 그럴 게 아니에요. 그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되는 거야. 뭐. 다른 목사들은 어떻게 되든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든 다른 신자들은 어떻게 살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고 반드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렇게 악한데 마치 제일 부패했고 무덤 속 같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어떻게 더러운 이런 인간의 마음이 청결하게 될 수가 있느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마음 먹는다고 그냥 딱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한 비법이 없을까? 무슨 특별한 비결이 없을까? 그 비결들을 찾아봤어요. 저 자신도 나를 위해서도 또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도 오랫동안 그런 비법들을 많이 찾아봤었어요.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한 많은 설교들을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설교도 하고 생각도 해본 결과 비법은 없다는 거예요. 비법은 없다. 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별한 비법이라는 건 없다.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답은 그냥 성경에 드러나 있어요.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그냥 답은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성경만이 참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거를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게 마음이 청결하게 될 수 있는 진짜 비결인 것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비법을 찾으면 안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면 마음이 청결하게 될 수 있다. 성경이 하라는 대로. 그래서 제가 마음의 청결을 주제로 책들도 몇 권을 쓰고 많은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방법을 찾는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단순하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성경은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다고 말하나? 그거를 제가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정리했어요. 그런데 이게 비법이다. 이게 진짜 비결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 나머지 두 가지가 더 있긴 합니다만 이 세 가지가 핵심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잘 들어도 또 적용해도 여러분들이 전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이미 마음이 청결한 분들은 더 청결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열두 사도도 바울도 모두 처음에 한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근데 요즘 목사들이 안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목사들 자신부터 안 바뀌고, 장로되고 권사되도 안 바뀌고, 은사받아도 안 바뀌고, 한국교회가 요지경이고, 그죠?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아마 이 시대에 개신교 자체가 문제가 많아. 개신교 자체가 이제는 카톨릭처럼 개혁의 대상이 돼버렸어. 부패한 만큼 힘을 잃어버렸어.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가 하향세요. 생명력이 없어요. 회개를 외치지 않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성경의 인물들이 구약의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에서 바울에게까지 전부 제일 처음에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회개를 안 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변화될 수 있겠어요? 회개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고,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전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팔복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 그 사람의 8가지 특징이 팔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 이게 회개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의 청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해지겠어요? 회개해야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청결해질 것을 기대하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회개해야 될 죄인 걸 알고, 이것이 나를 저 무서운 지옥으로 끌고 가는, 반드시 회개하고 처리해야 될 죄인 걸 알고 믿습니까? 그 죄를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거지.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고 맨날 설교 들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회개하지 않고 맨날 설교 들어봤자 소용없다. 회개하지 않고 맨날 새벽기도 해봤자 소용없다. 회개하지 않고 맨날 교회 다니고 예수비도 해봤자 소용없다. 회개해야 여러분 변화가 되고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원하면 무엇보다도 이거를 심각한 죄로 인식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왕은 밧세바로 인해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시편 51편 9절 10절에 보니까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와 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그 결과 다시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생각과 마음들로 가득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타락해서 망가졌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내 힘으로 내가 나를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나를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장난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고장난 내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렇게 부르짖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어야 된다. 성결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찰스 핑이는 믿음으로만 정결케 된다, 성결케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같은 책에서 그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전한 성결함은 믿음으로만 된다. 의롭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성결케 되는 것도 믿음으로만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안 받는다, 이거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걸 잘 몰라요. 믿음으로 의롭다 안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니까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거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았으면 나는 의롭다함도 못 받은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의롭다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의롭다함과 성화는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는 것처럼 칭의와 성화는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처음부터 불가분리의 관계. 여러분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믿음으로 이방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여러분 바울이 쓴 디도서 1장 15절도 문맥을 자세히 주의해서 보면 믿음이 청결한 마음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냐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여기 보면 더러운 것하고 불신이 짝입니다.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더러운 거하고 믿지 않는 거는 짝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믿는 것하고 청결한 마음도 짝이에요. 이 둘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연인은 그 누구도 마음과 생각의 죄까지 다 이길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5절이와 8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자연인은 생각으로까지 마음으로까지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까지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여러분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과 마음으로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님께 있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성령님으로 인해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언제 우리 속에 오시느냐?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그리고 도저히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생각으로는 범죄할 수밖에 없고, 그죠? 마음으로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청결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비결인 거예요. 믿어야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올바른 복음을 듣고 그 진리를 알고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돼서 아 나는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런 의무가 단순히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면 성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은 것이 불가능한 것이지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냐면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율법이 육신의 연약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면서 그 영을 쫓아가는 너희에게,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따라가는 너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올바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올바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그래서 그 결과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야 돼요. 그게 비결입니다. 즉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이 비결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비결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무슨 마음의 청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 이상한 얘기 다 듣겠네. 그게 이상한 얘기예요.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 무엇이 마음을 청결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무엇이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19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에베소 5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설교의 목적이 뭐예요?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설교의 말씀의 목적이 뭐예요? 선한 양심을 갖게 하는 거. 말씀의 목적이 뭐예요? 사랑하게 만드는 거. 그게 말씀의 목적이에요. 성경을 가르치고 잘 알게 하는 게 단순히 말씀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설교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 그 교회도 헛것이에요. 가짜 교회예요, 가짜 교회. 신천지만 가짜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데 성도들에게서 이게 안 나타난다. 그건 가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건 가짜 교회예요. 그건 가짜 목사고, 그건 가짜 설교고, 그건 가짜 교회고, 그 교회 성도들도 가짜 신자들이고, 대부분이. 믿습니까? 설교의 목적이 이것이에요. 이처럼 진리 곧 말씀이 마음을 청결하게 합니다. 즉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 설교 시작하고 난 다음에 지금 몇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까?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올바른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걸 기대해야 돼요. 중압감만 느끼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지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할 걸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할 걸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설교를 듣는 시간마다 여러분이 치료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설교는 단순히 여러분에게 의무만 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최근에 한 성도님이 인터넷에 이런 간증을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에서 보낸 기적의 16개월. 이전 교회 목회자가 사소한 것까지 옳고 그름을 따져 질책해도 제게 참된 변화가 없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진리의 부재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먹으며 주님 앞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누구도 변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시콜콜 간섭받지 않아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새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스스로 결단하게 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강력한 말씀은 확실히 저를 변화시키고 계시며 나도 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십니다. 참 이게 참 굉장히 귀한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참 귀한 간증인데, 그런데 왜 다른 교회 다닐 때는 변화가 안 됐는데 우리 교회 설교를 들으면 변화가 될까요? 우리 교회는 전통이 아니라 진리를 설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를 설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칼빈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루터에게 티끌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교 교리의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신약 성경에 관심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성경 그대로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경 그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사람의 계명은 손만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해요. 마태복음 15장에 그게 나타나 있어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손 씻는 데 관심이 있어요. 마음을 씻는 데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들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냥 손 씻는 거, 입술에 고백, 그냥 신용만 내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교훈을, 유대교가 잘못된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하나님이 세운 참된 종교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를 믿어도 구약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거를 잘못 해석한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전통 교리를 가지고 믿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나는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카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 안에서도 이런 일이 심각한 수준으로 일어나,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잡고 자꾸 칼빈이 왜곡한 걸 얘기하고 자꾸 루터가 왜곡한 걸 얘기하고 자꾸 왜곡된 장로교 교리나 떠들어 쌓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반 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으니 목사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가 다 설교가 아니에요.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니고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닙니다.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 지천인 이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말씀했어요.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손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 교리의 맹점이 뭡니까? 루터의 가르침의 맹점이 뭡니까? 행함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회개를 약화시키고 행함을 약화시키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직 믿음. 그래가지고 회개도 강조 안 하고 그것도 아예 그냥 다른 행함은 또 강조 안 하고 그냥 십자가 벌금으로 믿는 것만 구원파로 나가버리고 한 번 구원에 영원한 구원,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천국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가고 믿었던 그게 칼빈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이어받는 게 칼빈주의입니다. 그게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전부는 아니래도 그 안에 있는 상당수가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 중에도 장로들 중에도 신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오신다면 한국교회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똑같은 지적을 하실 거예요. 개신교에 대해서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은 지적을 하실 거예요. 너희 중에 이런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단이나 아니나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다. 한국교회는 개혁의 대상이다. 한국교회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심판하는가? 우리가 너희를 심판하면 심판하지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심판하는가? 너희는 개혁의 대상일 뿐이다. 개신교도 개혁의 대상일 뿐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사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믿습니까? 사람의 계명은 손만 깨끗하게 하지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마음을 청결하게 합니다.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계명, 교리, 전통, 유대교의 교리, 전통을 가르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쳤어요. 그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마음의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요하게 마음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음의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것만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7계명을 말씀하면서도 계속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마음의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진리는 마음을 청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정한 진리는 마음을 청결하게 만든다. 그런데 이 왜곡된 칼빈주의가 정말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잖아요. 일부는 만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니잖아요. 루터의 가르침이 정말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잖아요. 벌써 여러분 이것이 왜곡되고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건 증거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의 계명은 마음을 청결하게 못 만들고 하나님의 계명은 마음을 청결하게 만든다.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차이였어요. 그것이 여러분 장로교와 우리의 차이 아닙니까 여러분? 장로교에 물든 감리교 설교자 얼마나 많아요. 성결교 설교자, 가짜 성결교 설교자 얼마나 많아요. 간판만 감리교에, 간판만 성결교고, 저 금남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지입니다 여러분. 예성에서도 우리 이대위에서 전부 조사해서 우리가 음해당하고 이단성이 없다는 것이 다 드러나도 그거 정치적으로 다 결정력을 뒤집은 것이 장로교와 그 성결교 안에는 김재용 목사를 비롯해서 요 칼빈주의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모든 일을 해놓은 것이 잘못된 가르침에 사로잡혀서 고껍데기만 성결교지 진짜 성결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감리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와 전통에 의해서 왜곡된 설교와 가르침은 사람을 변화시키기보다 오히려 사람을 더럽혀요. 오직 믿음 떠들다 보면 점점 사람이 더러워져. 목사도 더러워지고 장로도 더러워지고. 우리는 그걸 한국교회에서 보고 있고 전체 개신교 안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하면 점점 더러워져. 목사들도 더러워지고 교단들도 타락하고 교회들도 타락하고, 그죠? 불신자와 차이가 없어지고. 우리는 한국교회 안에서 그걸 대형교회 안에서 모든 교단들 안에서 충분히 봐왔어요. 방송들 안에서, 언론들 안에서, 한국교회 전체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봐왔어요. 여러분, 다음 구절들에도 그 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5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때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의 특징이 뭡니까?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런 특징이 없는 거, 그런 특징이 없는 설교, 그런 특징이 없는 교리, 그런 특징이 없는 가르침,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다른 교훈이에요. 믿습니까? 성경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하고 다르고 사도들하고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지니, 이로써 바로 이런 다른 교훈 때문에, 잘못된 교리와 전통 때문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목사들 중에 우리 교회 돈 요구한 목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과거 한기총 안에서 또 각 교단들 안에서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돈 요구한 목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의외로 통합이 다를 때 의외로 거기가 나한테는 좀 깨끗해서, 내가 처음부터 막 그런 거를 탁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거기가 오히려 깨끗했어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른 경우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이로써 마음이 부패해진다. 바른 교훈은 마음을 정결하게 만드는데 다른 교훈은 마음을 부패하게 만든다. 디도서 1장 13절이야 15절에 보니까는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믿지 않고 더러운 사람들에게는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데, 이게 누굴 가리키냐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이단사설뿐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아무튼 성경에서 벗어난 칼빈의 가르침이든 루터의 가르침이든, 여러분 이 비성경적인 가르침들은 자꾸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경건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게 만들고, 여러분 죄짓게 만들고, 죄를 허용하고 자꾸 더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두한 리트피는 이런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다시 한번 신학적인 오류가 도덕적 부패에 연결됨을 보여주고 있다. 신학적인 오류는 반드시 도덕적인 부패를 낳는다. 믿습니까? 칼빈주의의 열매를 보려는 거예요. 칼빈의 열매를 보려는 겁니다. 그는 살인자 아닙니까? 그는 고문하고 살인을 자행한 자 아닙니까? 그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날 통합, 합동, 고신, 백석, 여러분 칼빈주의의 열매를 보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의 열매, 성도들의 열매, 교회들의 열매를 보려는 거예요. 루터의 가르침을 맹신하는 사람들의 열매를 보려는 거예요. 신학적인 오류는 도덕적인 부패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한국교회 내에서 신학적인 오류가, 칼빈의 오류가, 루터의 오류가 교회 안에 도덕적인 부패의 문을, 수문을 열어놓은 것이.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계적으로 부흥했는데 또한 세계적으로 타락한 교회가 된 것이. 이렇게 타락하고 지탄받고 개독교 소리를 듣는 이런 교회가 돼버린 것이.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그런 교회가 돼버린 것이. 이것이 다 신학적인 오류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성경적인 바른 진리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여기서 교리와 설교를 분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금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이 신봉하는 교리와 듣고 있는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고 있느냐. 나는 여러분 타교의 신자들에게 묻고 싶어요. 나는 여러분 타교회 장로교회 다니고 있고, 장로교회 영향받은 감리교나 여러분 침례교나 성결교회 다니는 목사들에게, 성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신방하는 교리, 그 다음에 여러분이 듣고 있는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성경 지식만 늘어나게 만들 뿐입니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열매는 분명히 변화된 삶이잖아요. 당신의 교리가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당신이 듣고 있는 설교가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당신 교회 목사의 설교는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심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달려있는 질문인 것이에요. 설교를 들어도 한 교회의 일부가 마음이 청결하게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개인의 잘못입니다. 그 개인이 교만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의 다수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목사의 잘못입니다. 그거는 그 설교자의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것을 통해서, 즉 열매를 통해서 교리를 분별해야 돼요. 맹신하지 말고 여러분이 어느 교단에 속해 있든지 자기 교단의 교리를 배우기 전에 분별해야 돼요. 믿습니까? 교리를 분별해야 되고, 또한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감사가 막 속에서 막 솟구쳐 올라왔어요. 하염없이. 너무나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제 영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은 인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무엇인가를 한다. 말씀은 인간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말할 뿐 아니라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행한다. 말씀은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은 우리에게 거듭나라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또 여러분, 말씀은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을 우리에게 단순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거룩하게 살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진짜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은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 에베소 5장 26절에 이런 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은 너희는 깨끗한 사람이 되라, 깨끗한 손,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 단순히 길에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알고 개념만 그 설교를 안 들은 겁니다. 그건 가짜 설교입니다. 여러분, 진짜 설교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심겨집니다. 진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개념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이 속에 살아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해요. 그 말씀대로 살도록,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도록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게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서 일하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설교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말씀이 말씀을 듣는 자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게 성령께서 제 영에 강력하게 하신 말씀. 말씀은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행한다. 그래서 설교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말씀이 듣는 자들을 바꿔놓을 것이다. 그러면 말씀이 듣는 자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믿습니까? 말씀이 듣는 자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는 이런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예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익숙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는. 익숙한 말씀, 굉장히 익숙한 말씀.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압니까? 사실 저도 이 구절을 들은 풍월로만 알고 있었어요. 익숙한 말씀이고 거의 암기할 수 있는 말씀이니까 들은 풍월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진짜 의미가 뭐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대로 연구를 해보자.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추측했던 거하고 굉장히 다른 의미더라고요. 토마스 슐라이너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12절에서 13절은 왜 독자들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하고 왜 불신앙과 불순종을 피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불순종은 치명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날을 가진 검에 비교한다. 심판하는 말씀의 역할에 중점을 두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지금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들을 쳐서 파한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의 검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말씀에 검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쳐서 파한다. 이게 이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불신앙과 불순종하면 안 되는데, 그래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야 궁극적인 구원,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과 불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들이 불신앙과 불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처럼 그들을 심판한다. 그들의 모든 죄를 드러내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게 이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제가 예상한 거하고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올바른 해석이에요. 몇 가지 근거를 좀 설명해 드리면, 첫째로 이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을 가리키거나 혹은 그 구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시편 95편 7절로 11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새도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죠? 이거는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이 구절은 왜냐하면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번역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원문을 보면 왜냐하면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전에 왜냐하면은 이제 앞에 말씀에 근거한 거죠. 그래서 그 전 11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 그 이유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12절 13절은 그 이유를 보여주는 말씀. 그러면 여러분 심판과 관계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로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런 말이 있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근데 이게 슈즈가 잘 지적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의 존재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고 들어가는 것을 생생하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홍과 영을 찔러 쪼갠다. 홍,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도널드 거스리는 홍과 영을 서로 찔러 쪼갠다는 것은 홍과 영을 분리시킨다는 게 아니고 홍과 영을 구분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전인, 즉 혼뿐만 아니라 영에 이르기까지 혼뿐만 아니라 영까지도 전부 깨뜨려서 그 본성을 다 드러낸다. 혼과 영까지 다 깨뜨려서 그 전인의 그 본성을 다 드러낸다. 마지막 부분인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뜻을 관통해서 그 중심에까지 이른다는 것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비밀한 것까지 꿰뚫고 드러낸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가장 비밀한 것까지 다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아세요.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아세요. 믿습니까? 말씀은 그 모든 것을 깨뜨려보고 말씀은 그 모든 것을 폭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우리가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거나 우리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11에서 4장 12절과 13절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치 계시록에 보면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잖아요. 전부 심판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악인들을 전부 죽이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나오는 말씀도 좌우의 날선 검도 심판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 이걸 또 하나님의 눈으로 표현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병행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눈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깨뜨리고, 믿습니까? 모든 것을 폭로하고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절대로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죽일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이처럼 이 구절은 제가 이해하고 있던 것하고는 의미가 굉장히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당황을 했어요. 이게 그런 의미야? 이게 그런 의미야? 그래서 제가 더 깊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문맥을 우리가 볼 때 이미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 해석이 옳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와 실체를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고 심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 말씀이 또한 말씀을 제대로 듣는 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바로 그 말씀이 동시에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서 각성하게 만듭니다. 각성시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변화되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말씀들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는 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 율법을 보면서 내가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두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교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드러나야 돼. 외식도 다 드러나고, 가장하는 거,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던 거,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소경이 우명이고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거,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진짜 실상이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가 되고 공개가 되어야 돼.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각성이 일어나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때 졸기나 하고, 이때 다른 생각이나 하고, 이때 투덜대기나 하고, 비판적이기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해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의 모든 죄상을 폭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실체를, 그의 실상을 폭로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가면 뒤에 있는 그의 얼굴을, 목사라는 가면, 장로라는 가면, 권사라는 가면, 기독교인이라는 가면, 기도 많이 한다는 가면, 은사 많이 나타난다는 가면, 이 가면 뒤에 있는 그 사람의 실상을 드러내고 심판하게 한다는 것이, 멸망밖에 안 되는 것이, 정죄밖에 안 되는 것이.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제대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다른 거 아니다, 양은 듣는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믿습니까? 목자, 염소는 목자가 말해도 들은 척만 척 알고,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자기가 양인지 염소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설교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는 설교를 어떻게 듣는가. 이사야 6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하여 떠는 자, 그 사람들만 내가 돌보겠다, 나머지는 아니다.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 그 사람들은 아니다. 과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각하게 떨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탄식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진짜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돼야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연히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연히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에 그 첫 번째 방향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의 자세에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심판에 관한 말씀이지만, 심판에는 하나님의 말씀, 폭로하는 하나님의 특성이, 또한 말씀을 올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을 각성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을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이 구절들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슐라이너는 이렇게 썼어요.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효력에 초점이 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 말씀 일반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외에도 여러 학자들이 비슷한 말을 했어요. 조지 거스리는 동일한 말씀이 사람들 속에서 변화를 이루시는 능력을 갖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할 때 정적이거나 수동적이지 않고 역동적이며 상호적이며 변화적이다, 그렇게 썼어요. 또 토마스 롱은 이렇게 썼어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 찬양하는 것이다. 단순히 심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을 찔러서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모든 비밀스러운 막을 벗겨내고 마치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것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의 날들을 오늘로 변화시키며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기회라는 말입니다. 기회.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면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듣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기회인 것이에요. 많은 또 사람들에게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보통의 날들을 오늘로 변화시키고 보통의 순간들을 위기와 결단에 따라 바꾸며 평범한 사건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만들고 평범한 인생을 거룩한 인생으로 부르신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은 소망을 새롭게 하고 확신을 회복시켜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황하는 인간을 거룩한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바꾸고 나무 아래 숨어 변명을 늘어놓는 겁쟁이들을 당당하고 책임감 있는 예수님의 귀한 동역자로 변화시킨다. 그렇게 했었어요. 이상근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는 것은 운동력이 있다. 이 운동력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것이다. 특히 여러분, 저는 이한수 교수님의 말이 마음에 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 표현은 신적 계시가 지닌 역동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그것은 무언가 일을 해낸다. 신적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신적 계시가 지닌 역동적인 성격,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역동적인 성격. 하나님의 말씀은 수동적인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력하지 않다.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한다. 듣는 자들에게 역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일을 해낸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제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무엇인가를 합니다. 즉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고 말씀이 각성시키고 말씀이 회개하게 만들고 말씀이 결단하게 만들고 말씀이 부르짖게 만들고 말씀이 노력하게 만들고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다음 성구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보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죠. 왜 끊임없이 감사해요?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게 안 돼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 가짜가 되고 지옥에 가는데, 데살로니가서 교회 성도들은 이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물론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교리나 떠들고 있으면 안 돼. 맨날 칼빈, 루터나 떠들고 있으면 안 돼. 믿습니까? 개혁신학이나 말하고 있으면 안 돼. 성경을 말하고 있어야 돼. 성경 자체. 예수님의 말씀, 바울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 신약성경의 말씀. 믿습니까? 성경으로 칼빈도 분별하고 루터도 분별하고 개혁신학도 분별하고 각 교단의 교리도 분별하고 오직 성경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러면 참 진리를 전하기만 하면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뭐 이렇게 역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듣는 사람에게만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사실 산상수훈 시리즈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여러분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산상수훈 시리즈 설교를 듣고도 마음이 깨지지 않는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 화 있을진저 너 완악하고 강팍하고 교만한 자여,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게 되냐? 정죄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깨어나라. 충격을 받고 깨어나라고.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마음에 각성이 없습니까? 회개가 안 터집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울부짖고 매달리게 되지 않습니까? 네가 그러고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줄로 아느냐? 희망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인간들. 어차피 목회는 모두를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도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차피 목회는 양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 우리에 들지한 다른 양들이 있어서 그들도 내가 인도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목적은 전 인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면, 그들이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믿지 않지만 말씀을 전하면 들을 양들, 믿지도 않는데 양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양들,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양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들을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염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고 지옥에 갈 것입니다. 평생 교회에 다니고 지옥의 영원한 불구덩이에 던져질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좋은 예로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친척과 가족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렸어요.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황급히 일으켜 세우면서 일어나라, 나로 사람이다 만류했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고넬료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당신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좀 들어봅시다. 당신 말이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들어봅시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당신이 지금부터 말할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확실합니다. 우리는 이건 뭐 이건 내가 듣기 좋고 이건 내가 싫어하고,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한 모든 것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모든 말씀에 관심, 모든 걸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단순히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처럼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겸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듣자마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았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고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 그런데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베드로가 최초로, 그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선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 집에 가서 말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고넬료 집에서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는 그때 설교를 들은 고넬료와 친척과 친구들에게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넬료에게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의 가족과 그의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비결이 뭐겠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겸손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말씀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고넬료 마음을 깨끗하게 했던 것처럼,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의 마음을 깨끗한 것처럼 말씀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것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순간 이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 산상수훈 시리즈 설교를 하는 중에 많은 분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있어왔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산상수훈 설교를 정말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면 매 설교 시간이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의무를 지워지는 시간이 아니고, 무거운 짐을 지워지는 시간이 아니고,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 믿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고, 말씀이 여러분을 각성시키고, 말씀이 여러분을 회개하게 만들고, 말씀이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이 결단하게 만들고, 말씀이 순정하게 만들고,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이. 믿습니까 여러분? 리처드 필립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성화, 즉 거룩함이 성장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나고, 효과적으로 회개하게 되고, 효과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효과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게 되고, 우리는 변화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산상수훈 설교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산상수훈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을 믿으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을 믿으라고,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성경이 그것을 보장하고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의여주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다?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거라고, 말씀이 여러분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단지 겸손한 마음으로, 단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단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제대로 듣기만 하라고.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성경이 말한 것처럼, 성경이 기록된 것처럼 말씀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고,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 말씀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해서 말씀대로 사는 자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며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며 그대로 되었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자원난성 건강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을 수술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바꿔놓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재창조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일에 목숨을 거십시오. 설교를 듣는 일에 더 진지해지십시오. 말씀을 더 사모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 앞에 더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 앞에 더 진지하고 간절하고 신경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변화의 비결입니다. 왜 의에 대해 목마르지 않습니까? 왜 마음이 청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까? 말씀에 개떡같이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마음을 활짝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뿌리 뽑혀야 됩니다. 예배 참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려면 여러분 속에 있는 명목상의 신자, 여러분 속에 있는 외식자들, 여러분 속에 있는 강팍하고 완악한 자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말씀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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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충격적인 지옥 간증의 한 토막을 통해 도전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이 청결한 자만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하게 될 수 있는 실제적인 성경적인 비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말씀 앞에 겸손하게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진지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진짜 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함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다 바뀌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이 청결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저 무서운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모두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에 주님 역사하셔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양손에 부어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으셨던 것은 큰 복을 부어주셔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 받았사오니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물부터 부으시고 병든 자들은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과 짝하지 않고 성령과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개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의 굶주린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